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렌즈 쉽게 착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 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쉽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먼저 렌즈가 뒤집히면 착용감도 안 좋고 착용하기도 힘드니 렌즈가 뒤집힌 거 앞뒤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즈를 이렇게 손가락 위에 올려놔 보면 바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된 게 올바르게 된 거고요. 이렇게 렌즈가 뒤집혀 있으면 가장자리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까졌다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렌즈가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방법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으면 렌즈를 용액관에 넣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정확하게 보이는 렌즈가 있고요. 이렇게 뒤집히면 렌즈 테두리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앞뒤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용액관에 넣어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회용 렌즈나 2주용, 한 달용 렌즈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렌즈가 뒤집혀 있으면 옆에서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 구분이 잘 됐으면 렌즈를 검지손가락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손가락에 물기가 많거나 렌즈에 물기가 많으면 렌즈 착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손가락에 물기는 잘 닦고 렌즈에 물기는 좀 털어줍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에 올려놓을 때 검지를 약간 구부린 다음에 그 위에 올려줍니다. 렌즈가 바가지 모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렌즈 한쪽이 손가락에 붙어 있으면 렌즈 착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렌즈가 항상 바가지 모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지를 이용해서 눈꺼풀을 아래로 살짝 내려줍니다. 반대쪽 손 중지하고 약지를 이용해서 윗 눈꺼풀을 올려줍니다. 이때 눈꺼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속눈썹을 위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렌즈를 눈동자 가까이에 가져가는데 이때 렌즈가 자꾸 손에 붙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렌즈가 자꾸 손에 붙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렌즈가 눈동자 중앙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동자 가장자리로 가져다 대면 눈꺼풀에 렌즈가 눌려서 렌즈 한쪽이 손가락에 붙는 겁니다. 렌즈를 눈동자 중앙에 잘 가져가려면 반대쪽 눈으로 거울을 통해서 렌즈가 눈동자에 잘 맞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서 렌즈를 눈에 가져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눈꺼풀을 올리는 손이 속눈썹을 올리지 않고 눈꺼풀만 올리고 렌즈를 눈동자에 가져가니 속눈썹에 렌즈가 눌리면서 렌즈가 손가락에 붙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눈을 크게 뜨고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손가락 힘에만 의존해서 눈을 벌렸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은 속눈썹만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렌즈를 눈에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반대쪽 눈이 거울을 통해서 렌즈가 눈동자에 잘 맞게 들어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렌즈를 눈에 가져다 댈 때 렌즈 전체 면이 한꺼번에 눈에 붙는 게 아닙니다. 한쪽 면이 닿으면 물기 때문에 다른 면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한쪽 면이 닿으면 다른 면이 붙을 때까지 눈은 안 감아야 됩니다. 렌즈 전체가 다 달라붙었다는 느낌이 들면 눈을 아주 천천히 감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좌우로 두세 번 돌려주면 렌즈 착용이 끝났습니다. 그럼 빼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중지를 이용해서 아래 눈꺼풀을 내려줍니다. 반대쪽 중지부터 약지까지 이용해서 눈꺼풀을 올려주고요. 이때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손을 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지하고 중지를 눈동자 크기보다 조금 크게 벌리고 양쪽 손가락 면이 렌즈에 닿게 하고 렌즈를 가운데로 지우면서 앞으로 당기면 렌즈가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렌즈 빼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